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우리 21살 용띠는 용띠 경진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유난히도 이 경자년생, 이 경자년과 정말 잘 맞아. 그래서 정말 대단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해운년을 맞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21살인 용띠 애기들한테 뭘 권하시냐면 자격증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운이 좋으니까 공부도 좋고 뭐든지 좋아,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21살, 또 지난번에 말했던 20살 이 애기들이 올해는 운이 정말 운이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연애든 공부든 자격증 취득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우리 33살 무진생은 한숨이 나와. 왜? 이 무진생들은 참 어려운 해운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 파도가 한번 오면 그냥 무너지는, 없어지는 집이죠.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매매 이런 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33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두들겨 가면서, 그러면서 해운년을 맞이하고 한 해를 견디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5살의 병진생, 여기는 표현을 하자면 맑은 날 살짝살짝 검은 구름이 한 번씩 와. 결론은 별로 이게 세모라고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변동 없이 가면 되고 내 거 지키는 그런 45살을 가지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는 또 조상바람, 신바람 요런 바람이 살랑살랑 와서 탁탁 친다. 그러니 그런 좀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힘들 거야. 그러니까는 45살은 조상을 잘 위하는 해운년을 맞이해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진생들, 이 57의 갑진생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57은 성조운을 또 받는 해운년이야. 근데 37살은 별로였지만 47살, 57, 이 성조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성조의 문을 열면 지금보다 더 두 배, 세 배 운이 더 들어온다. 그러니 57살 가지신 분들은 올해 성조운을 잘 받으시면 승진이라든지 금전의 운, 사업의 운, 그런 거는 두 배, 세 배로 지울 수가 있어요. 내 소나기에. 그게 올해만 가냐? 그게 몇 년 간다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 따로 상담 전화 주세요.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자꾸 생깁니다. 너무 최고야, 진짜. 여기는 별 다섯 개 준다. 69살 임진생. 아, 여기는 그 내가 말하는 그 9수에 진짜 걸리셨어. 그런데 9수에 걸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리 걸음에서 그냥 더 이상 손해만 안 보면 돼. 근데 사람들을 잘못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우리 사람 조심합시다. 조심조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용띠 중에서 57, 우리 21살만 빼고 다른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그런 해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